한반도의 단전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충청남도 논산시. 백제부터 조선까지 다양한 시대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역사의 고장인데요. 오늘 논산에 대한 이미지를 확 바꿔놓을 여행이 시작됩니다. 아, 멋있다. 시작해보자. 고고! 오감여행 발걸음 출발! 다채로운 즐거움이 있는 논산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? 첫 번째 여행 코스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탑정호인데요.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 저는 호수가 아니라 바다인 줄 알았잖아요. 아 놀라워. 아 이런 데는 조금 뭔지 몰라도 놀라워. 놀라워. 제가 분명히 오늘 여행지가 내륙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탁 트인 자연경관이 있다는 건 느낌이 좋아요. 아 느낌이 좋다는 건 오늘 여행이 재미있을 거란 거죠. 사르비아 사르비아 비아 사르비아 꽃을 든 남자 사르비아 꽃을 든 남자 예. 탑정 호수를 중심으로 수변 생태공원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으니 저기 뭐야 다리가 얇아 좀 희한한데 저건 가봐야 알겠는데요. 다리긴 다리인데 약간 대교 느낌은 아니고 뭐지?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따끈하다 못해 뜨거운 명소 탑정호 출렁다리입니다. 그 길이가요 무려 600m로 대한민국은 물론 동양에서 제일 긴 출렁다리라고 합니다. 한눈에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죠. 아 이런 탑정호를 딱 배경으로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출렁다리입니다. 정말 엄청 길어요. 이런 데를 걸어줘야 진정한 발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면서 오! 저 이제 첫 발 내딛습니다. 탑정호 출렁다리 첫 발 아자! 이게 진짜 발걸음입니다. 여러분 아 이렇게 망 있는 데로 가서 물 위를 진짜 걷는 듯한 이런 걸 만끽해야지. 바닥이 철망으로 되어 있어서 발 아래로는 호수가 훤히 보이더라고요.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. 예술 작품처럼 너무 멋져. 와, 어떻게 저렇게 이건 작품이지. 이건 이야 이야 물 위를 걷고 있어 걷고 있어. 아 아쉽게도 이 출렁다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고 해요.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 먼저 찾아가 본 거죠. 이야 우 좋다. 거대한 호수의 스케일에 걸맞은 출렁다리의 길이 앞으로 탑정호를 찾는 관광객이 더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. 논산의 대표 유원지인 만큼 탑정호에는 수많은 즐길거리가 있는데요. 수변 생태 탐방로를 비롯해 윈드서핑, 낚시 등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 여름 피서지로도 사랑받습니다. 저 솔직히 논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잖아요. 사실 논산하면 훈련소가 생각나서 많이 거리낌이 있었는데 야 이렇게 내륙 지역에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이 많은 데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. 지금 너무 속이 다 후련해. 이거 봐 이거 봐 막힘이 없잖아. 이게 뭐야. 세상 모든 걱정과 고민을 포용할 것처럼 널따란 탑정호에 스트레스 모두 내던지고 갑니다.